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챌린지, 판매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해놓고선 아직도 시작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해볼게요. 근데 계속 제가 중간중간에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럼 뭐 바쁘다는 핑계에 불과할 뿐. 예. 오늘이 6월 3일 월요일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예. 2주간 해가지고 제가 한번 판매하는 것들을 계속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판매는 제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쓰지 않고, 뭐 중고나라나 뭐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유튜브를 뭐 활용은 유튜브에다 어차피 올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스마트 스토어를 쓰지 않고, 예, 일단은 안 쓰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영상을 하나 찍었었잖아요. 그 찍은 영상이랑 뭐 제품 사진들이랑 좀 동원해가지고 한번 그 비아토르 에르곤 티체어를 위주로 판매를 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그때 보여드렸던 영상에는 자판이 패브릭 타입으로 돼 있었던 거였는데, 패브릭 쿠션이죠. 근데 원래는 저희가 이제 메쉬 타입으로 팔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샘플만 먼저 빨리 보내라 그랬어요. 빨리 항공으로 보내라 그래서 그 제품을 다시 찍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모델 섭외를 했어요. 되게 덴마크의 한그 인플루언서인데 굉장히 예쁜 여자분이에요. 이따가 한번 여기다 첨부로 붙일게요. 그분을 모델로 섭외를 해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찍을 겁니다. 다시. 예, 그리고 영상도 찍고. 근데 여러분이 이거 재미난 건데, 이제 비포 앤 애프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모델을 썼을 때, 사람들이 모델을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뭔가 그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잘생긴 그런 모델분들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지가 굉장히 좋거나, 그쵸? 그 모델들의 이미지를 제품에 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품에 실어가지고 사람들을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예, 나쁘게 말하면 그 착각인데,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거는 그래요, 정말. 예쁜 여자가 화장품 쓰고 있으면 저 화장품 쓰면 나도 예뻐질 것 같고, 그리고 멋진 자동차 옆에 미녀가 있으면은 내가 저 자동차를 사면은 그런 미녀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일단 뭐 광고를 뭐 그렇게 많이들 하죠. 그래서 제가 그 광고 효과, 이제 브랜딩 효과죠, 그게. 브랜드라는 단어가 브랜딩, 그 브랜드가 브랜드인지 모르겠지만, 블렌딩은 블렌딩이죠. BLEND. 예. 그 블렌딩이 아니구나. 아무튼 간에 여러분.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를 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쵸? 그래, 일단 제가 한번, 예, 제가 준비한 것들을 캡처를 해가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좀 양보해 주세요. 너그럽게. 예, 오늘부터 D1. 오늘이 첫 번째 날이라고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번 400개 도전을 해볼게요. 400개. 의자 400개 진짜 팔수 있는지. 저도 몰라요. 일단 한번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말이 길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길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도 마치 브이로그처럼, 아름다운 여성들의 브이로그처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가 애정하는 그 중고나라에다 올려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 한번 볼까요? 예. 중고나라. 그리고 일단 제 영상 소스가 어디에 있냐면요. 비메오에 있어요. 비메오에. 아이고. 그럼 그리고 비메오가 혹시 유튜브 같은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비메오는 훨씬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독립 영화를 찍는 분들이나 전문적으로 영상을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해요. 예, 저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판매 소스 베아토르 체어 해서 여기다가 영상을 모든 동영상 예, 제가 베아토르 에르곤 T 체어랑 저희 체어랑 CDG의 T50 체어랑 비교를 한 영상이지요. 예. 한번 봅시다. 이 영상 모두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비메오의 좋은 점은 그런 거예요. 이게 비메오는 한번 볼까? 자막 작업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요. 지금 요 가운데 의자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려 한 6만 개. 자, 한번 보자. 그리고 제가 원래 이 영상 뒤쪽에다가 저희의 다른 의자가 있어요. 비아토르 에르곤 체어가 있는데 그 영상을 잘못 끼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다 수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T 체어죠. 지금 사실 쿠션이 아니에요. 예, 일단 이런 거는 다 모르시니까 일단 작업을 해볼게요. 이 링크를 일단 복사를 해볼게요. 예, 링크를 한번 복사하자. 링크 주소 복사. 오케이. 그래서 중고나라에다 한번 올려볼게요. 이 영상만 올리지는 않을 거고요. 사무용, 책상 서랍, 의자는 없네요. 네. 일단 여기에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1분마다 뭐 그냥 한 10개씩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엄청납니다. 여기다 글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유치하다, 그쵸? 이 문구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틀. 이 타이틀을 뭐라고 할까? 타이틀을 뭐 비아토르 에르곤 체어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예. CDG T50. 왜냐면 CDG T50은 검색어로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검색어 잘 걸리는 CDG T50 체어. 기능은 그대로, 기능은 업그레이드, 가격은 반값. 팝니다.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예, 가격은 19만 7천원. 연락처 노출 동의해주고, 안심번호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맞다, 맞다. 네이버는 동영상을 걸 수가 있는데, 이게 유튜브에 올려야 돼요, 여러분. 링크로 걸 수가 있거든요. URL을. 비메오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잠깐 껐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냥 대충대충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잘 찍으려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지체가 돼요. 일단 제가 영상 두 개, 그 비아토르 에르곤 T 체어랑 CDG T50 체어랑 비교하는 영상 하나와 그리고 저희 비아토르 에르곤 T 체어 그 체어의 기능 사용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때 스튜디오에서 찍었던 건데 그 영상 두 개와 그리고 제품 사진들을 활용해서 지금 중고나라에다 한번 올려볼게요. 아까 전에 거기서 멈췄잖아요. 어디서 멈췄냐? 제품 올릴 때그 동영상을 걸 수가 있어요. 링크는 그냥 그 텍스트에다가 붙여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거죠. 그 영상을 이렇게 삽입하는 거죠. 삽입하는 거는 조금, 유튜브 링크를 가져와서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 비메오에서 이제 퍼다 나르다 보니까 에러가 나서 다시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링크를 활용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잘하려면은 역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교훈을 하나 또 깨달았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못한다. 정말. 예, 일단 이 화면에다가 동영상 버튼을 눌러서 이 파일을 선택, 파일 선택이 아니지. 파일 선택이 아니고 링크를 걸어야 돼요. 근데 유튜브에서 영상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둔 영상이 있어요. 위에 게 이제 CDG와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요거 먼저 올려볼게요.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짜잔 하면은 여기에 짜잔 예쁘게 아주 사장님 직원들 의자 교체해 주세요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쵸? 이거를 먼저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텍스트를 만들 때는 항상 저는 도듬체를 좋아합니다. 도듬체. 그리고 글자는 처음에 좀 타오마체를 좋아하죠. 저는 그래. 예,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게 세일즈 레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제품 등록을 할 때 스마트 스토어든 아니면 자체 쇼핑몰이든 이렇게 제품을 올리잖아요.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아무리 중고나라지만 저는 항상 인사를 합니다. 인사성 발음 비아토르 조이. 예,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토르 체어 대표 정지윤입니다. 저희 부끄러울 거 없죠? 실명을 밝힌다고 해서. 예, 당당합니다. 언제나. 예, 저희가 이번에 뭐라고 할까요? 개발한 제품.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해 드리고자. 예, 좀 올드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원래 이렇게까지 쓰진 않는데 제공해 드리고자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시대에는 뭘 잘해야 될까요? 뭐 사진을 잘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상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텍스트, 글을 잘 쓰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 이거는 정말 글 쓰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돼요. 뭔가 군더더기 없는 표현, 마치 광고 카피라이터처럼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교한 사진이 있어요. 도르 체어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눌러주세요. 예, 요거를 눌러서 여기서 사실 제가 카톡으로 받은 이미지가 있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저희 디자이너가 제가 디자이너한테 부탁해서 만든 파일이 있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다 적은 거고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만들어 놓은 거 써야죠.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큰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하셔도 됩니다. 인체공학 의자 체어라고 합시다. 체어를 이거를 사진을 한번 붙여놓도록 할게요. 이 네이버는 참 공짜라서 뭐 공짜인데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참 불편해요. 이 UI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참 비슷한 같은 이 사진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쵸?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지금 요거를 한번 올려 볼게요. 이게 이제 기능을 비교한 거예요. 기능 비교한 사진이고요. 원본 크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올리기 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CD 그냥 저는 솔직하게 적는 걸 좋아해요. CDG를 D50을 T50이죠. D50이네. 을 타겟으로 경쟁 모델로 타겟으로 제작한 제품이를 제작한 제품이고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 영상 위 영상과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능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정확히 마진 10,000원 심부름 값이죠. 마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쵸? 10,000원은 심부름 값. 심부름 값이라는 표현을 써보도록 할게요. 10,000원만 붙이고 판매하겠습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달이죠. 이건 판매가 아니죠. 그쵸? 예, 아래 표를 한번 보실게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알투알바이크 샘플을 확인하시고 싶어요. 직접 사무실로 오시면 샘플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을 앉아 보시고 샘플 체어에 직접 앉아 보시고 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그렇죠? 구매 대행이기도 하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중고나라에서 이런 거 하는 사람은.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판매를 해봤어요, 이미. 예. 그래서 실제로 되게 많이 팔았었어요. 모든 제품들을 품목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남기는 거예요. 솔직하게 카카오 전화, 제 영업용 전화입니다. 9976 2588로 연락 주세요. 아, 가격을 안 적었다. 경쟁사 가격. 정상가는 37만 9천 원 정도 되겠죠? 여기서 19만 7천 원. 이런 거는 가운데 정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눈에 빡 들어오게. 그리고 컬러를 좀 입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핑크핑크. 남자는 핑크핑크. 그쵸? 예, 아, 핑크 좀 이상한가? 예, 아무튼간에 빨간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기를 좀더 36으로 키워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이제 그거를 적어 놓으면 좋아요. 자기 홈페이지나 홈페이지를 적어 놓을게요. 그냥 저기서 판매하진 않지만 현금으로 팔고 싶어요. 물론 다 세금 신고는 할 겁니다. 37만 5천원으로 해놨네요, 제가. 이거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스토어. 이건 한요 정도? 너무 큰가? 18. 18로 해서 항상 여러분 컬러감을 잊지 마세요. 컬러는 중요합니다. 컬러는 굉장히 중요하다. 사무실 주소. 제품 바로 보기. 근데 이거 뺄게요, 그냥. 왜냐면 여러분들이랑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그냥 빼겠습니다. 그리고 뭐요 이미지만으로 한번 판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무실 주소. 서울 양천구 지향로 22 승원 원빌딩 2층 비아토르.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별거 없죠?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뭐 판매가 뭐 별겁니까? 대표 정지훈입니다. 조이라고 할게요. 실명 괜찮아요. 아니요, 좀 자신감 있게 실명을 써보자. 예, 자신감 있게. 판매는 뭐다? 자신감이다. 예. 그리고 제품 사진을 좀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편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링크를 남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편의를, 고객의 편의를 생각해 주는 겁니다. 고객들의 제품을 좀 붙여 보도록 합시다. 1108 이렇게. 제품이 저희가 파란색 제품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냥 일단 사진은 이번에 다 블랙만 받기로 했거든요. 예. 제품 판매를 하실 때 너무 이렇게 선택이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집중하고 단순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세 가지 컬러를 할까 하다가 그러면 재고 관리가 굉장히 번거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컬러로 하기로 했어요. 뭐 일단은 원본 사이즈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하면은 3분이면 올라가는 그런 거긴 하지만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예. 전화번호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의를 또 받아야 되니까. 저는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 판매한다는 게 별게 아니다. 예.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남겨놓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격과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을 판매하려는 의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무실로 오시면 샘플 체어에 직접 앉아보시고 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 조금 신뢰도가 생기잖아요. 그쵸?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화면을 사실 예, 이건 비아토르 리얼 리뷰라는 채널인데 제 유튜브 채널 공개할게요. 이 올리면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왜이 사람이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조금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간만에 이 로데 마이크 쓰니까 또 색다릅니다. 예. 아이고 이런 예쁘신 분들이 많이 등장하시네요. 예. 그 뭐지? 당황했어. 비아토르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시즌2가 있고 이거 좀 전에 올린 건데 옛날 영상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비아토르 캠퍼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49명이나 됐네 벌써. 예. 지금 요 영상이 그래도 조회수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직접 판다니까. 예, 재밌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 여러분, 저는 제 영상에 좋아요 누르지 않아요. 예. 왜냐면 뭔가 좀 부끄러워서 누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영상도 홍보할 겸 판매하는 것도 보여줄 겸 겸사겸사 하는 거죠, 뭐. 그쵸? 꼭 먹고 알 먹기. 일석오조죠. 일석이조죠. 오늘 왜 이러냐. 예. 참고로 유튜브도 부끄럽지 않냐고요? 부끄럽지 않아요. 예, 여기에는 항상 링크를 거실 때는 여러분 요 URL 버튼이 있어요. 요거 잊지 마세요. 여기다 하이퍼링크를 걸어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딱 링크가 걸려서 요걸 딱 클릭하면 바로 넘어갑니다. 예, 요런 깨알 팁. 예, 이게 무슨 팁이냐 하겠지만, 예. 맞아, 팁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탤릭체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밑줄 쫙. 밑줄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예. 뭔가 딱 집중이 되게. 그렇죠?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이 의자를 현재 이 의자를 유튜브를 통해
이게 판매하는 것을 채널에서 아이고 중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부끄럽지 않냐고요? 세상에 뭐 부끄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당당합니다. 네. 참고로 유튜브라고 하자. 아직 유튜버라고 하긴 그렇다. 제가 중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거는 근데 참고니까 뒤쪽에다 쓰도록 할게요. 연락 주세요 하고 여기다 적어 놓죠. 네. 한번 봅시다. 예, 제품 사진들이 원본 사이즈로 잘 올라갔네요. 예. 재미난 도전이죠. 그리고 저희 제품 사진이 영상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영상의 시대. 하나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동영상. 네. 그리고 링크 걸기. 링크 걸기를 하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이 채널, 이 페이지 안에서 그냥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그냥 링크 있잖아요. 아, 링크 걸기 아니라 삽입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코드를. 예,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영상, 이게 제품 사용 영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삽입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 채널 내에서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아, 여기에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여기에 HTML 입력이 아마 지원이 안 되나? HTML 입력이 지원이 안 되나 봐요. 네. 옛날에는 됐던 걸로 아는데, HTML이 안 되나? 네. 안 되네요.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 다들 식사를 하고 돌아와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그를 한번 걸어볼까요? 시디즈 T50 그리고 비아토르. 이게 여기다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여기다 태그에 작성을 하시면은 포스팅을 중간에 올리면은 네이버에서 굉장히 검색이 잘 돼요. 이게 뭐 격 떨어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쵸? 근데 노출만 많이 되면 장땡이다. 처음에는 무조건 노출을 극대화한다는데 포커스를 두세요. 초점을 두세요. 체어 비아토르 에르곤 체어 사무용 의자. 그쵸? 인체공학 사무용 의자. 인체공학 의자. 인간공학이 원래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그 단어를 별로 검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인간공학 의자 추천. 인체공학 의자 추천. 의자 추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전체 공개로 하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검색 네이버 서비스 공개 허용. 공짜 광고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여기다 사이트 링크를 걸어 놓는데 그건 하지 않겠어요? 똑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뭐 이런 스튜디오 사진들이 뭐 있어서 너랑 나랑 다르지 않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릴 걸 그랬나? 예,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별 차이는 없다. 그리고 요즘에 핸드폰으로 찍어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하얀 벽에다 대고 찍으시면 돼요. 예, 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시리즈 T50 체어 의자 메쉬 T50 메쉬 의자 메쉬 풀 메쉬라고 하십니다. 가격은 반값에 팝니다. 이걸 너무 과장되게 적잖아요. 그러면은 클릭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가장 지금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뭐 오픈마켓에서 올리든 아니면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든 간에 이런 게 기본이에요. 그냥 확인을 눌러 줍시다. 임시 저장함에 보관이 되었대요.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이게 너무 오래됐더니. 그렇죠. 다행히 네이버 사랑한다. 다행히 저장돼 있어요. 여기다 이런 식으로 또 적어 하면 될것 같아. 찍찍. 판매가 아니다. 그렇지. 그렇죠. 마진도 쭉쭉 긋자. 대신에 빨간색으로 우리 판매. 이런 식으로 재밌죠? 여러분, 판매는 굉장히 재밌는 놀이에요. 이게 마치 낚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낚시, 뭐 피싱, 보이스피싱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기분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어떨지 저도 궁금해요. 어떤 댓글이 달릴지. 아마 배송해드립니다 이런 댓글이 먼저 달릴 것 같긴 한데. 이 태그가 다 없어져 버렸네. C, D, Z, 제어.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요. 인체공학 의자 추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이버 검색 결과에 노출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공짜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광고비, 저희도 뭐 돈이 아주 여유롭진 않지만 광고로 때려가지고 처음에 막 끌어올릴 수 있어요. 마중물을 막 붓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원시적인 형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는 어제 감았지. 원시적인 형태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 전화번호를 안 적었다. 전화번호 적었나? 아, 전화번호 적어놨네요. 그쵸? 실수. 요거 있잖아요. 지금 요 이미지, 요 대표 이미지를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 이미지는 사진이, 제품 사진이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 있죠? 여기서 좀잘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게 여러분이 중고 나라에다가 뭔가를 팔 때, 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정성스럽게 올리지 않습니까? 되게 정성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뭔가를 팔 때, 심지어 자기가 쓰고 있던 중고 제품을 팔더라도 정성스럽게 올리면은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중고 장사를 굉장히 많이 해봤잖아요. 심지어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새 제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정말 물건이라는 거는 내가 애정을 담아가지고 쓰다가 뭔가 팔더라도 애정을 담아서 팔면은 그게 전달이 돼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본질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잘 팔릴, 당연히 잘 팔릴 거예요. 물론 안 팔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서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 제품을 팔때 정말 중고를 팔더라도 한번더 깨끗하게 제품을 닦고 팔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잘 팔립니다. 정성스럽게 팔아야 돼, 파는 것도. 저는 이런 거를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잘한다고 봐요. 여러분, 제품의 퀄리티 있잖아요. 퀄리티 이제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도 원가가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 비슷합니다. 퀄리티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디테일이 약간 다를 뿐이죠. 그리고 이제는 점점 그 디테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제품 퀄리티가 뭐 그냥 또이또이라고 봤을 때 또이또이 말 표현이 웃긴다.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뭐가 더 이제 받쳐줘야 되냐? 정성이에요, 정성. 이게 온라인 판매는 사람들이 대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정성이나 이런 게 크게 작용 안할것 같죠? 아니에요. 이 마음이 예, 무선 인터넷, 무선 주파수를 타고 다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요. 그래서 뭘 팔더라도 전체 공개로 올리고 이거 예, 정성스럽게 팔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사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얘기보다는 저는 사고 싶게끔이라는 표현보다 정성을 느끼게끔 이게 뭔가 상품으로서 느껴지게끔 예, 상품이라는 거는 돈을 주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돈을 주고 사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자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제가 이 뉘앙스가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예, 일단 올려볼게요. 자, 봅시다. 지금 아까 전에 올라갔는데, 지금 이거 완전히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활동을 한번 봐볼게요. 예, 내가 쓴글 보기. 여기서 보면은, 예, 조회가 2회. 지금 1시 2분에 올라간 거예요. 5분 됐어요. 5분인데 2회예요. 지금 다들 밥 먹고 주무시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조회수를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그쵸, 여러분? 예, 로그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좀 멋있는 표현으로 보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판매해가지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자체 쇼핑몰, 모든 식으로 다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기본은 똑같다. 뼈대는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아저 대표 사진을 안 바꿔놨구나. 대표 사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요놈을 대표 사진으로 할게요. 그쵸? 판매 가격 입력했는데 왜 입력하라 그러지? 네, 지금 올라갔어요. 일단 하나 올리고요. 사실 이거를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계속 올리셔야 돼요. 10분마다. 10분마다. 근데 이 중고나라 카페는 이렇게 뭔가 스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아이디당 한 달에 50번밖에 못 올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적절하게 언제 올리면 좋을지. 예, 지금 뭐 1회, 1회예요, 다. 풀메시. 이케아가 확실히 역시 인기가 많아요, 이케아. 그쵸? 저도 이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올리면은 거의 저랑 1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조회수가 3배다. 라는 거죠. 이건 사실 CDG를 걸었는데. 예. 암튼 그래요,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 결과는 제가 오늘 이거를 반복해서 올릴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까지 이거 찍으려니까 너무 귀찮아서.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이거 위로 업데이트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매번 이제 뭐 붙복한다 그러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이쪽에 보시면은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최신 글로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럼 요거 누르면은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따가 타이밍을 봐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 타이밍인지는 요 게시물이 언제쯤 올라오는지를 보면 알아요. 예, 조회수가 언제 많이 나오는지.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11시 50분, 뭐, 이때 그래도 조금 조회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왜냐면은 밥 먹기 전이에요. 예, 다들 일하고 싶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쵸? 예. 끝나가기 전에. 그리고 나서 언제, 확실히 여러분, 이 중고나라는 밤 10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퇴근하고 이제 자기 전에 뭐 살까 눈팅하는 거죠, 눈팅. 아이 쇼핑. 예.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이게 바로 그냥 로그 분석이다. 뭐 데이터, 뭐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렇죠? 11시쯤에 지금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10시보다 확실히 그렇죠? 11시. 계속 한번 봐볼까요? 네. 아침에도 신기하게 아침에도 조회가 많이 돼요.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하는 거죠.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예, 아침에 보세요. 아침 7시 시니프 사무실 의자 뭐 이런 거 뭐 검색어가 좋은 검색어도 아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조회수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사람들이 중고나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맞죠? 예. 그렇다면은 그냥 이렇게 원시적인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저도 뭐 이런 방법으로는 하지 않아요. 저도 첨단 기술을 씁니다. 예. 스마트 스토어에는 그 로그 분석하는 통계 분석 기능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제 자체 쇼핑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자체 쇼핑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거죠. 제 자전거 쇼핑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방치된 지 이번에 900명씩 들어요. 하루에 방치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방치된 지 4년이 넘었어요. 방치된 지 4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들어온다.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방문자 분석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켰어요. 예, 나오죠? 이 시간을 한번 볼게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로그 분석하다 보면은 어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어제 방치된 사이트. 참고로 이 사이트는 무슨 사이트냐면요, 제가 한창 자전거 쇼핑몰로 예, 매장 3개와 같이 돌려서 한 30억씩 연간 30억씩 팔 때의 그 사이트입니다. 이게 저한 애정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지우지 않고 있어요. 계속 서버비를 내면서 있습니다. 네, 저의 추억이 담긴 사이트입니다. 3000톤.com. 예쁘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객 사진들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고객 사진. 이게 사이트가 굉장히 무거워요. 이미지들이 고용량 이미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고객 사진들. 네. 제가 모든 고객을 다 찍지 못했죠. 당연히 바쁠 때는 못 찍고 여유 있을 때만 찍었는데 되게 많죠. 이쪽에 가시면 땡스라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 고객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다는 아니고 네, 한 10분 1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자전거를 사가면은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이 사이트에 지금 이 관리자 페이지에요. 예.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게 시간이거든요. 새벽에 확실히 높아요. 새벽에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아직도 한 900명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게 놀라울 뿐이에요. 그리고 페이지 뷰가 굉장히 높아요. 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예. 오늘 이제 이게 몇 강이지? 예. 아무튼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또 편집해야 되는데 언제 다 편집하나.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거를 통해서 뭔가 대박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박, 뭔가 대박을 낼 수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운이에요. 결과는 항상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질에 충실해 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창의적인 방법들을 계속 고민해내고 그러다 보면은 대박이라는 행운이 따라오는 거예요. 대박을 노리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